영유예요. 오늘은 제가 쇼핑몰을 이제 운영하면서 상품 페이지를 만들잖아요. 저번에는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야매로나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상품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고객들에 대한 반응이 좋고 인기 있는 나름 제품이 되었는지 그런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 포인트들을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또 책을 읽은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상품 페이지를 꾸밀 때는 도입부가 제일 중요해요. 도입부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 결정난다. 근데 이럴 때 가장 좀 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후기예요. 그 고객들의 후기들을 이렇게 캡처해서 이 상품 진짜 좋아요. 다른 어떤 그런 내용들보다 고객들이 직접 써본 경험이나 후기들을 남겼을 때 사람들은 더 구매 욕을 일으키고 혹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에서 당장에 로켓 배송 시킬 때만 해도 여러 제품이 많고 여러 치킨집, 여러 중국집이 많지만 우리는 그 제품의 후기를 보면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도입부 자체에 간접화법이라 그래서 고객의 후기를 캡처해서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의 말, 자료를 인용하세요. 전문가는 제가 판매자 입장에서 어떤 걸 써서 막 기록하는 것보다 정말 논문이라던가 뉴스 기사라던가 실제로 이렇다라는 그런 사실을 나타냄으로써 조금 더 고객에게 신뢰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에게 신뢰를 준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상품에 대한 신뢰도 선호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바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피부는 이럴 때 괜찮은 걸까? 우리 집 베개는 괜찮은 걸까? 이렇게 의문을 주면서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얘긴데 고객이 읽었을 때 정말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들을 써놓는다면 그런 잠재 고객들이 보고 조금 더 구매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바로 네 번째는 상품 그런 서비스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게 추천드려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 아침을 안 먹고 가시는 분,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 쉐이크의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분에게 추천드려요. 나 아침 안 먹는데? 나 다이어트 할 건데?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네 라고 생각했을 때 고객이 구입할 확률, 그리고 그걸 눈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네 라고 좀 더 직접적으로 확실해지죠. 그걸 봄으로써. 다섯 번째는 상품에 대한 그런 서비스 설명은 당연하고요.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강조해 주세요. 차별성. 특히 우리 제품이 기존에는 이렇게 크기도 요만했는데 지금 리뉴얼 되고 나서 크기도 커지고 용량만 커진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뭐 카모마일 파우더가 추가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첨가함으로써 기존보다 훨씬 더 좋아졌구나, 제품이 좀 더 기존이랑 다른 차별점이 생겼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그 육안으로 드러나게끔 상품 페이지에 같이 남겨주고, 그리고 여섯 번째,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사진이 많고 실제 착용샷, 뭐 실제 사용하는 샷 이런 것들을 움짤이나 동영상 좀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면 저는 좀 구매욕이 당기더라고요. 그리고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다가갔을 때 고객들에게 분명한 임팩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안전성 그리고 특허 관련된 부분이에요. 만약에 내 제품이 GMP 인증을 받았고 KC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안전한 제품이다를 좀 더 알리고 싶다면은 그런 부분을 실제 서류 이렇게 첨부해서 강조하는 것도 좋고요. 특허 받은 것도 역시나 그런 인증서 같은 거를 같이 남겨주시면 고객들에게 역시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가 구매 저항선을 좀 낮추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품 페이지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스크롤로 봤을 때 구매할까 말까? 마지막까지 보고도 약간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FAQ나 Q&A로 만들어서 남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민하던 분이 이 Q&A를 읽고 구입을 한다거나 조금 더 구매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고민하던 부분이 해결이 됨으로써 구매할 확률을 더 높인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러한 부분으로 판매를 진행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고객 행동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건데 우리가 홈쇼핑을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만, 단 오늘 하루만 특가로 얼마에 진행합니다. 서두르세요. 뭐 품절 임박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멘트를 많이 던지잖아요. 살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한다던가 한시적으로
기간 세일을 하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고객들에게 아 지금 이 시기 아니면 내가 이 제품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못하는구나를 인식하게 되면 조금 더 구매욕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원래 이 상품이란 거를 판매할 때는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이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내가 팔아야 되는데 저도 제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강점이 뭐냐면 내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을 팔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을 판다. 즉 이 말은 내가 직접 사용해 본다. 내가 만족한다. 내가 만족하고 이 상품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잘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라면 이 가격에 안 살 것 같다. 내가 고객이라면 이거는 좀 별로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더 감이 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보는 것보다 내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핵심 고객층을 분석해서 그런 고객층을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품 페이지도 역시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제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을 미리 다른 업체는 어떻게 상품 페이지를 꾸몄나 한번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서 쭉 확인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잘 만들지도 못했고 저는 이러한 상식 1도 없이 정말 그냥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지만 페이지에 대한 다행히도 이제 고객의 호응도가 나름 나쁘진 않아서 앞으로 추후에는 저도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그 상세 페이지를 좀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페이지를 제작하는 것도 제작하는 거지만 결국은 내 제품이 얼마나 브랜딩이 잘 돼 있냐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만두 하면 비비고가 떠오르고 제로웨스트 하면 더피커가 떠오르고 이런 식으로 각각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그 브랜드가 왜 성공을 했는지 왜 브랜드가 잘 브랜딩이 잘 됐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은지를 한 번 더 살펴보며 우리가 이렇게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상품 페이지에 꼭 넣어가면서 작성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틀과 고객의 행동을 좀 이끌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